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반개홍입니다. 자, 29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ome prominent. 자, some 복수 형태니까 S 들어갔죠, 여기. 자, 주어. 그러면 prominent는 저명한. 저명한. 잘 안 들어가네요. 자, 몇몇의 저명한, 자, 저널리스트들은, 자, say 말했어요. 대체 복사고요. 자, archaeologist가, archaeologist는 고고학자. 자, 고고학자들이, 자, should work, 자, 해야만 한다고, 일해야 되는데, 자, with treasure hunter, 보물사냥꾼들과 함께 일해야 돼. 자, 왜냐면은, 자, treasure hunter들이, 보물사냥꾼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기도 아니고, 현재 완료로 썼네요. have accumulated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아왔다. 자, 모아왔기 때문에. 자, 모아왔는데, 뭐를, 자, valuable은 귀중한 역사적인 유물들. 자, 귀중한 역사적인 유물들은 모았기 때문에. 자, that은 여기서는 또 유물 수식해주죠. 유물들은 can reveal, 조동사, 동사원형. 그래서는 밝히다. 자, 밝힐 수가 있는데, much, 많은 것을 셀 수 없어요. about the past, 과거에. 자, 그러나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은 are not asked 수동으로 썼죠. 요청되지 않는다. 자, to cooperate 하는 것을 전체가 목적어 to 부정사. 협력 하는 것을 자 with tomb 자 lovers. 그래서 tomb lovers는 tomb raider랑 똑같죠. 우리 게임에 나오는 tomb lovers는 무덤 도굴꾼. 자, 무덤 도굴꾼을 아까 누구랑 말했냐면, 좋은 말로 하자면은 트레저 헌터고, 지금 나쁜 말로 하자면 무덤 도굴꾼들이죠. 자, 그 다음 컴마 후 쪽을 쓰니까 관계되면서 계속 조용법으로 end day로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도굴꾼들은 또한, 자, have valuable history. 어떤 사람은 또한 귀중한 역사적인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요청되진 않는다. 자, 퀘스트는 임무. 자, 임무인데, 저들은 for profit 까지 이익. 자, 경제적인 이익을 말해요. 자,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임무와, 자, search. 자, 하면은 여기서는 search. 수색. 자, 지금 지식인데까 수색이 좀 이상하죠. 추구라고 할게요, 추구. 자, 추구인데, 자, for knowledge 까지 지식에 대한 추구는. 그래서 주어, quest 1번과, 그리고 search 2번은 자 cannot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coexist 할 수가 없다 해서 빈칸 내게 낼 수 있겠죠. 여기서 만약 문제로 내자면은 자 coexist는 공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존할 수 없는 이유가 뒤에서 이제 설명이 나오겠죠. 자 하나는 이익을 추구하고는 지식을 추구하니까 자 in 고고학에서 자 because of 뒤에 구두로 가겠죠. 자, 뭐 때문에? 자, the time factor.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시간적인 factor. 시간 요인. 자, 시간적인 요인 때문에. 자, rather incredibly. 다소 놀랍게도. 자, 한 명의 고고학자가 고용했는데, 고용되었는데죠. 자, 과거 분사로 썼네요. 자, employed by treasure hunting firm까지. 이까지 묶이고, 동사죠. 그래서 고용되어진 과거분사 고용된 자 어디에 고용되냐면은 treasure hunting firm은 회사 자 보물사냥 회사에 고용되었던 한 명의 고고학자가 말했어요. 대체접속사고요. 자 as long as archaeologists are given 자 6 months to study 자 to study가 앞에 나온 또 6 months 규정의 형용사용법 자 그래서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 뜻이에요. 자, 뭐뭐 하는 한인데 뭐 하는 한이냐면 지금 조건이 뒤에 are given 이 고고학자들이 주어지는 한 6개월이 어떤 6개월이냐면 to study 연구할. 자, 그러면 shipwrecked artifacts를 그래서 shipwrecked는 난파되어진 유물. 자, 난파되어진의 수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사죠. 난파되어진 유물을 공부할 6개월이 주어진다면 자 before they are sold they가 말하는 것은 아까 artifact예요. 유물들이 팔리기 전에 자 여기까지 해서 자 as long as가 끊겼죠.
자, no historic knowledge. 어떠한 역사적인 지식도 are에서 found가 아니고 lost 써야 돼요. 6개월 말씀 우리 충분해 이 뜻이에요. 그러면 잃어버려지지 않는다. 여기 정답이었죠. 자, on contrary 대조적으로 자, archaeologist 이 고고학자들과 assistant from INA 자, 그래서 누구냐면 뭐 Institute of Nautical Archaeologist 그래서 Nautical이 난파선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고고학자와 보조 요원들인데 자, 그러면은 난파선 고고학 기관으로부터 온 보조 요원들은 필요로 했어. 자, 뭘 되는 decade? 그럼 10년이죠. 10년 이상에. 자, 10년이 더부 어 year round 하면은 1년 내내. 자, 1년 내내 10년간 자, conservation을 보존을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자, 보존의 기간이 10년이나 필요했는데 이게 자, 여기서 자, before they could even catalog 하기. 자, 그러면은 before 뒤에 저 could 동사 원형 썼고요. 2번 삽입절이요. 자, catalog는 동사로 목록화. 자, 심지어 목록화 시키기 전에 오를 all the finding을 모든 발견품을 자, 어떤 발견품이냐면 from 자, 11th century AD. 그럼 기원전 자, 11세기에 저 wreck 해서 난파선이죠. 난파선으로부터 목록도 만들기 전에 자, that 생략 구조고요. 어떤 난파선이냐면 they had excavated가 또 앞에 나온 난파선 수식해 주는데 시제가 여기 또 대각어 썼다는 거 여기 또 주의해야 됩니다. 자, excavated는 발굴. 그들이 이전에 발굴했던 여기서 난파선으로부터 나왔던 11세기 얘들을 목록화 시키기 전에 심지어 10년이나 걸렸어. 10년에도 뭐야? 1년 내내 해갖고 이 뜻이에요. 자, then 그리고 나서 자, to interpret those findings, 투부정사 부사죠. 하기 위해서죠. interpret는 해석. 하기 위하여 그러한 발견품들을. 자, 그들은 자, had to, 또 뒤에 동사원형. 배웠어야 됐다. 자, 러시아는 러시아어와, 자, 불가리아어. 그리고 로메니안. 하면 이게 로메니아는 로마는 아니고 여기서 루마니아라고 해야 되겠죠. 루마니아어. 자, 어를. 자, without 뒤에는 앞에 지금 명사가 1번, 2번, 맨 마지막에 3번까지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로 잡아요. 자, 이러한 언어들 없이는, 자, 대이 연구자들은, 자, would never, would 동사원형, 자, have learned, would have PP죠. 절대 아마도 배웠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true nature는 여기서는 자연이 아니고 성질. 자, 성질인데, of the site는 그 지역. 그 지역의 성질을 몰랐을 것이다. 자, could commercial은 상업적인. 자, archaeologist 고고학자들이 자, have waited 기다렸을까? 의문문이겠죠. 기다려왔을까? 자, more than a decade 10년 이상이나 or so는 그 정도를 기간을 자, before 뒤에 또 명사 들어갔죠. 자, selling 목적어 전치사에 자, 팔기 전에 그 발견품을 절대 못 기다린다. 상업주의적인 놈들은 돈만 벌면 땡기다 라는 내 지금 내용을 좀 약간 사카스틱하죠 얘들 지금 돌려가기 신공 자 그래서 우리 소재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상업적인 유물 발굴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뭐 트레저 헌터들 그리고 툼레이더들 이런 사람들과 진짜 지식을 추구하는 고고학자들 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라는 소재를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업적 고고학과 학문을 위한 고고학의 시간적 차이.